세면 되겠지, 그지? 그냥 그 빈칸이니까 어디부터 오냐면 밑에 좀 가보잖아? 가보고 시작하자. 빈칸이 맨 끝에 있어. 일단은, 오브콜스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딱 이제 오브콜스야. 물론이고, environment change. 당연히 뭐였어? 환경은 변한다. 환경은 당연히 변하지. 한 번에? 당연히 변하지. But, with the knowledge of it. 하지만, 쓱쓱 이렇게 보이지. 이것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채로, 없는 채로, how and when such change will occurs.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네. How and when such change will occur. 딱 보니까, 만약에, if까지 합쳐야겠다. if, how, when,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들이 어떻게, 뭐 한다면지. 그리고, 뭐였어? 어떻게. 그리고, 언제, 발생할지에 관한 뭐였어? 정보가 없으면. 그지? Preparing organism for 싹 됐네. 점령은 수십 번이니까 이거 같아요. 일단 뭐를 위해서 어떤 유기체를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bet 방식이라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환경은 변한데 환경이 변합니다. 근데 그 환경이 뭐 어떻게 그 변화가 어떻게 왜 그리고 언제 이런 것이 발생한지 관한 지식이 없으면.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위한 어떤 뭐를 써? 유기체를 준비하는 것. 이 뭐래? 최고의 방법이래. That. 그치? 그럼 뭐 일단 위에 가보자. 뭔지 알죠? 아, 잘 모르겠어. 확실히 느낌이, 이것만 딱 보고 느낌 확 오면은, 오히려, 그치? 한번 보자, 위에. In studying the attachments between babies and their parents. 딱 보이지? 딱 보니까 이거네. 아기들과 그들의 부모들 사이에서의 attachment가 뭔지 알아? 이거? 껴안고, 이거, 껴안고 이런 거잖아. 이것에 관한 스터디냐? 여기서는 John Bourdain took an evolutionary perspective야. 뭔가 좀 진화론적인 관점을 뭐였대? 선택했대. 그치? 근데 in his class, trust is a field야. 보니까 그 분야에 그의 고전적인 trust라는 것을 어떤 서적에서, 그치? Boy by. 코인드라는데, 잠시만. 코인드라고 하는 게 예전에 썼는데, 이게 동의어가 이거거든? 뭐게요? 메이드야. 코인드가.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코인이라고 하는 게 해석이 안 되면 얘 메이드야. 알지? 그러니까, 얘가 얼마냐면, the term, environment, evolution, adaptance, 알지? 그러니까, 용어는 어떤 용어야? 진화론적인 어떤 적응에 관한 환경의 용어를 만들었대. 그게 뭐냐면 EEA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캔섭이야. 이런 컨셉인데 이런 컨셉이 뭐냐면 pertain to 나왔지? 뭐만 연관했냐면 environmental condition 어떤 환경적인 선택과 어떤 상태가 연결돼 있어. 근데 딱 보니까 되게 가려울게. 어디까지? Time by the ancestor of species with idea that organism didn't evolve the features that They have to match their current environment.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얘기했는데, 요거였 뿐이야. feature라고는 특징이지. 특징인데 어떤 특징이야? 그들의 현재 환경을 매치, 꼭 적응해야만 한다. 적응할 수 있는 어떤 뭐였어? 특징들을 유기체들은 맞췄다, 못 맞췄다. 못 맞췄다. 못 맞췄다. 못 맞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치? 뭐였대? 어떤 한 종족의 조상들을 타입화해서 뭐였대? 특징을 나타냈대. 그치? 오케이? 근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뭔지 얘기죠? 형광펜 까치라가지고. All organisms are the product sudden of generation of selection prior to their existence. But, yet, evolution has no crystal ball. 선생님, 무슨 얘기야? 저요? 모든 유기체는, 생성의 수천 가지의 물건인데, 그들의 존재의 이전을
선택이었고, 근데 아직 진화는 크리스탈 공이 아니래요. 오케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진화는 그렇대요. 잘했어. 뭔지 모르지. 뭔지 모르지 뭐네.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얘기하는 거는 모든 유기체들은 prior to 몸이 이전이잖아, 쟤. 그들의 생존 이전에도 어떤 selection 선택이지. 지금 선택에 선택된 세대의 수천 종의 세대에 관한 어떤 산물이란 거잖아. 맞지? 아까 우리 인간들도 지금 수천 종의 산물이잖아, 실제로. 그렇지? 근데 하지만 evolution 그렇다고 해서 진화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탈 볼은 아니라 그 크리스탈 볼이 뭐였어? 그건 어떤 과정은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그 백설공주, 아 백설공주, 아 흑설공주, 마녀 이러면 거울 거울이구나. 네. 거울하고 뭐 막 깨뜨는 거는 이런 거잖아. 수정 구슬 그죠? 뭐가 보이니 뭐 이런 거잖아. 약간 미래를 내다대치하는 그런 우리 크리스탈 볼이잖아.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우리가 뭐였어? 살아남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진화론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아니란 거지. 오케이, 이런 느낌이어서. 이 설명을 앞서놔가지고 아마 크리스탈 볼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야 크리스탈 볼 뭐야.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종족들이 진화를 해왔다. 근데 그것이 절대적이 않다는 거지. 갈게요. 오해야 되지? 그래서 뭐야? 이제 다시 돌아오면 이제 뭔가 좀 이제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best. 자, 가라간다. 어디까지? 오케이. 그니까, 어떠한, selection process야. 그치? process는 뭐예요? 일단, 선택에 관한 어떤 과정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뭐냐면, provides A with B. 그치, 뭐야? 수가 provide A with B. 뜻이 뭐였어? A에게 B를 주는 것이다. 일단 어떤 유기체들에게, 살아있는 것들에게 adaptation 뭐였어? 조절, 적응, 적용. 그치? 뭐였어? That will help to each ancestor under whatever ecological condition were. 됐지? 뭐를? 생태학적인 상태에게 무엇이든 간에, 그치? 이런 속에서, 뭐를, 그의 ancestor, 뭐였어? 무슨 상? 조상들에게 도움이 됐던 어떠한 조절체, 적응체들을 누구에게, 유기체에게 주는 거래. 그치? 그니까, 종족 선택에서 우리가 하시는 것은 최고의 방식은 뭐냐면, 어쨌든 뭐였습니까? 어떠한 생태학적인 조건이 무엇이든 간에, 조상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남은 거잖아. 그치? 그 조상들에게 뭐였던, 도움이 되었던 그런 환경들을 제공한다는 거지. 이게. 오케이? 자, 봐. 그리고, essentially, physically making probiotic based guess. 뜻은 뭔데? 가능한 기본을 둔, 근간을 둔 뭐였어? 추측을 한다는 거지. 어떤 추측이냐면, the environment, 뭐였어? 환경은 그래도 뭐였 거다? 같을 거다. 이런 거지. 이제 보자, 일단. 정리해줘야 돼. selection process, 그러니까 일단 자연 선택의 과정에서, 자연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냐면, 뭐였어? 환경은 뭐하다? 거의 같을 거다. 라고 추측 안 해서, 그치? 생태학적인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환경 속에서 조상들에게 뭐 했던? 도움이 되었던 어떠한 매개체, 어떤 환경들을 뭐 하는 거야? 제공해 주는 게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는 뭐였어? 최고의 방식이라는 거지. 그치? 그럼 봐봐. 물론, environment change. 근데 많이 뭐였어? 환경 변하긴 변해. 그치? 환경 똑같지 않지. 않지만, with the knowledge how, when such change will occur. 이러한 변화들이 뭐 언제,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우리가 아는 상태?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치? 이러한 이것에 관해서, 이건에 관한 조직들을, 어거니즘, 유기체들에게 준비해주는 게 최고다.
1번 fierce competition 굉장히 경쟁을 붙여놓는 조치 이거 아니 말씀드릴 줄 아는 것 같은데 2번 ancestral environment에서 조상의 환경들을 제공해주는 것 3번은 환경적인 degradation은 다운이잖아 그리고 4번 뭐였어? 거친 생태학적인 상태 또 아닌 것 같고 예측할 수 없는 건 아닌데 정답은 뭐였어? 하나는 2번이 맞겠지 왜 그러냐면 최상위 뭐였어? 최상위 뭐였어? 최상위 더 베스트가 이거잖아 더 베스트가 이거니까 베스트이잖아 이게 그치? 최상위 것은 당연히 뭔데? 조상들에게 굉장히 도움되었던 어댑테이션을 주는 거였잖아 이게 당연히 여기도 당연히 보셨는데 뭘로 해서? 조상들의 환경을 위해서 유기체들을 세계에 준비시키는 거 이게 딱 맞지 정답은 2번이었어 접근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요 환경의 예측 불가능성을 이겨내는 것, 즉 뭐였어? 이게 조상에 관한 환경을 뭐하는 것? 제공해 주는 거지, 그치? 조상이 살아남았으니까 우리도 뭐였어? 살아남은 확률이 얼마나 높다 침식치나 해체 환경적인 침식하면 더 안 좋아지는 거야 주제는 Evolutionary Perspective란 진화론 관점인데 환경에 관한 조절 같은 거지 정리 잘 해놓고 오늘은 요 정도까지 일단 할게요.